성으로 데뷔해 배우의 길로 들어선 전원주 씨. 하지만 어쩌다 들어오는 배역은 가정부가 전부였습니다.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봐. 형아의 얼굴이 보고 싶고. 피곤하실 텐데 편히 쉬세요. 그럽시다. 동시 녹음이 없던 시절 성우 출신이라 본인이 직접 목소리 연기까지 할 수 있었지만 키 작은 무명 여배우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원주 씨는 가정부 전문 배우로 길고 긴 무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서러운 순간들이었죠. 서러울 때 많아요. 내가 진짜 내가 많이 울었어. 화장실 가서 속이 상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좀 못 받고 이럴 때 속상하니까 소리 지르고 뭐 전원주 씨를 못 들어봤다니까. 전원주 어디 갔어? 전원댁 어디 갔어? 다 반말이에요. 언제고 가지라야 잘했어. 뭘 어떻게. 인자한 어머니 역할의 주연 배우는 못했지만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억척스럽고 독한 어머니 역할에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가정부가 아닌 배역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 나 돈 벌러 다닌다니까. 네가 돈 번다는 소리가 나면 난 가정 심장이 쿵쿵거려. 또 지문서 들고 나갈까 봐서. 아니 그러니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시트콤 단역도 감사했던 원주 씨였습니다. 작은 역할에도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절 무명 배우는 지금 78세 현역 배우입니다. 힘들게 뜬 사람한테 그래도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줘야겠다는 그런 동정 같은 마음이 전원주를 살리는 것 같아요. 좀. 참 추운 날 논바닥에 가서 뭐 파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여기서 김이 확확 나고 막 이러면서도 내가 일이라면 내가 그냥 한 번은 싫댄 적이 없어요. 싫댄 적이.